키아라 커터.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교육부의 주관으로 학교의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 투마로우 스쿨이라는 이제 내일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특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이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3월 30일까지 그 보고서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곧 보내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영상을 잘 보시고 뉴질랜드 교육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은 뉴질랜드 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 보고서는 14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글 번역본이 없고 영문으로만 돼 있고 이제 보고서 요약이라고 해서 따로 또 나왔는데 보고서 요약은 이렇게 아주 얇죠? 이것은 20페이지로 되어 있고 이 요약은 한글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버전 보고서 요약을 보시면 대충 대략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렇게 다 알 수 있으니까 한글 버전을 한번 보시고 의견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크게 8가지 핵심 현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버넌스, 학교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모든 학교는 각 학교의 보드 오브 트러스티,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학교 운영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 건물 관리, 교장 임명, 학교 운영 관리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그런 학교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학교 전략과 1년 계획을 담당하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리하는 에듀케이션 허브, 교육 허브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에듀케이션 허브를 새로 개설하고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 교육 허브에서 담당을 하고 운영위원비, 교직원 정원 허용수, 그리고 채용 문제를 교장에게 위임하며 교장은 교육 허브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허브가 조직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Ministry of Education, Regional Office, 교육부 지역사무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chooling Provision, 교육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교육 제도는 모든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내 교육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순조롭게 진학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Competition and Choice, 그래서 경쟁과 선택이라는 항목입니다. 현재 자율학교 모델의 결과로 건강하지 않은 학교 간의 경쟁이 팽배하며 그것이 일부 학생과 가족들의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허브를 통해서 모든 학교의 입학 제도와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고 아웃존의 학생들의 입학 인원수를 제한하며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기부금의 액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 보조금이나 입학 제도의 운영이 공사립 통합 학교와 공립 학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Disability and Learning Support, 장애 및 학습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다른 학생과 같은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학교에 학습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교육 허브가 전문 직원 등을 채용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기타 기관과 협력을 조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티칭, 수업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교사를 채용하고 Registered Teacher, 등록교사죠. 등록교사 자격을 얻는 교사 양성 교육 경로를 더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와 협력해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교와 교육허브, 교육부와 교사협의회 간 파견 근무 옵션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쿨 리더십, 학교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리더십은 학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는 학교 리더를 육성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교사협의회 내에 리더십 센터를 개설해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교장직 지원 자격의 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허브에 리더십 자문관을 임명해 교장들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스쿨 리소싱, 학교 재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는 불명확하고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뉴질랜드 학교에 지원되는 형평 보조금 액수는 다른 OECD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형평 지수를 최대한 빨리 적용하고 취약계층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에 형평 재원 할당의 우선권을 보유하며 형평 재원을 상향시키고 교직원 허용 정원 수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Central Education Agencies, 중앙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많은 이유로 중앙교육행정기관이 재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하며 문화적 변혁과 구조적 변혁을 모두 이루기 위해 교육부가 더욱 강한 전국적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 직속기구로 교육제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교육부와 교육허브의 성과를 평가하며 현재 NZQA에서 맡고 있는 모든 품질 보장 기능을 관장하는 독립적인 교육평가국 Education Evaluation Office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현재 존재하는 Education Review Office, 교육조사국이죠. 그리고 NZQA, 뉴질랜드 자격평가청을 해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8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뉴질랜드 교육제도에 대한 문화적, 구조적인 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20페이지 요약문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보고서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며 각 제안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식 문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핵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럼 뉴질랜드 제도 개편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바이.